마이닝풀에 있는 CPU OPT 윈도우 버전부터 Ctrl-C, Ctrl-V 돋보기 하시면 136개 나왔죠. 그 다음 CPU 고스트라이더 112 버전 Ctrl-C, Ctrl-V 343개 나왔습니다. CPU 고스트라이더 115 버전 308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CPU 고스트라이더 119 버전 복사해서 붙여넣기 343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SRB 마이너 버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것도 343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채굴량 테스트 영상, 오늘은 랩토리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만 명에 육박하던 채굴자들이 지금 18,000명 가량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요 정도 마이너들이 몰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코인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가격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0.01달러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비교한 마이너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CPU 마이너 OPT-Win, 요게 우리가 알플랜트 풀에서 다운로드 받는 마이너죠. 여기서 기존에 제가 랩토리움 해시업 영상에서 비교했던 마이너가 요겁니다. CPU OPT 윈도우 버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CPU 마이너입니다. 이 마이너와 그때 비교했던 SRB 마이너, 그리고 CPU 마이너 GR, 이 GR이라는 거는 고스트라이더 알고리즘을 채굴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CPU 마이너에서 개조한 마이너입니다. 요거는 랩토리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너인데, 제가 첫 영상에서 이걸 썼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구분을 못하고 썼던 거죠. 그래서 SRB 마이너를 써보고 CPU OPT 일반 윈도우 버전 마이너에서 해시업이 된 영상을 찍었는데, 요 CPU 마이너 GR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걸 같이 비교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인티고님, 제이크님, 그리고 라미님께 감사드립니다. 랩토리움 마이너별 채굴량 비교는 컴퓨터 다스대로 모두 동일한 라이젠 2700X CPU를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32기가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최초 비교했던 CPU OPT 윈도우 버전과 SRB 마이너, 그리고 CPU 마이너 고스트라이더는 1.12 버전부터 1.15, 그리고 1.19, 1.19가 최신 버전이죠. 이렇게 다섯 개를 비교했고, 스레드는 모두 12스레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라이드는 최초 마이너를 실행시켰을 때 튜닝을 하기 때문에 튜닝을 모두 완료하고 동시에 스타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동시킨 실행 파일의 벡터 값은 1.12는 람미님이 말씀해 주셔서 AVX2로 했고, 그리고 15와 19 버전은 제가 라이젠 2이기 때문에 젠2로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CPU OPT 윈도우는 기본 설정인 SSE2로 같이 돌렸습니다. 요 벡터 값을 설정하는 건 마이너를 돌릴 때 자신의 CPU 사양에 맞는 실행 파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라이젠이면 라이젠, 기본적으로 SSE2는 펜티엄 3 이상에서 모두 적용이 되고요.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설정을 많이 쓰고, 제가 확실한 거는 라이젠 2는 알기 때문에 젠2를 쓴 거죠. 이렇게 실행 파일을 사양에 맞게 적용시키는 건 배치 파일에서 적용시켜 줍니다. 보시면, 편집 들어가서 보시면 CPU 마이너 SS2 이렇게 나오죠. SS2는 가장 범용으로 쓰이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적인 마이너 세팅은 SS2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펜티엄으로 CPU를 채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SS2를 만약에 라이젠이다 그러면 젠2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AVX2를 쓰고 싶다 그러면 AVX2 exe 배치 파일에서 명령어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GR 버전은 이런 CPU 사양에 따라 배치 파일이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가 책정을 했어요. 총 1400개의 코인으로 얻었고, 이렇게 공평한 테스트를 위해서 컴퓨터별로 주소를 다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다 다르게 하는 거는 지불 요청할 때 여기 라벨에 입력하면 됩니다. 내가 뭐 영수에게 100개 요청 뭐 이렇게 해서 지불 요청 누르시면 영수에게 100개 요청한 주소가 나와요. 그럼 이거 영수한테 보내면 100개 날라는 거죠. 이렇게 주소를 다르게 하는 거는 나중에 거래가 활발해지면 주고받고 하는 거래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 없으면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시간 동안 약 3일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너별로 받은 양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건 소수점 두 자리짜리만 기재를 하고 반올림을 해서 적은 데이터라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풀에서 받은 양을 측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스트라이더 112 버전 주소 입력하면 패드양이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CPU 마이너 고스트라이더 1.1.2 버전은 343.71개가 나왔고요. 확실히 해시업 영상에서 비교했던 CPU OPT 윈도우는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1.1.15 버전도 그렇게 해시량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낮은 것들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고스트라이더 112, 119 SRB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장 높게 나온 건 역시 람미님께서 테스트하셨던 AVX2 마이너가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CPU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고스트라이더 버전 중에 가장 최신인 1.19 버전 젠2가 두 번째로 높게 나왔고 제 CPU에서 그리고 SRB 마이너는 세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 사양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런 벡터값 설정이 힘드신 분들은 SRB 마이너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내 컴퓨터의 사양을 정확하게 아시면 사양에 맞는 CPU 마이너 고스트라이더 버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인텔은 없기 때문에 인텔 컴퓨터는 비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CPU 마이너 고스트라이더 젠2와 SSE2 버전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이전에 인티고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이 랩토리움의 알고리즘인 고스트라이더를 위한 CPU 마이너가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U 마이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붙어요. 근데 SRB 마이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채굴을 좀 더 많이 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수료를 떼죠. 1% 정도 떼니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3-4개 정도는 수수료를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효율을 따져보면 GR 버전, 홈페이지 버전을 다운받아 쓰시든지 아니면 SRB 마이너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스트라이더 알고리즘 랩토리움 마이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양을 잘 체크하셔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마이닝 프로그램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